어? PC방 폐업 정리? 선착순 60대 안정판매래요. 뭐 연락해봐야겠는데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눈쟁입니다. 여러분 오늘은 예전부터 이걸 언제 해야 되나 진짜 준비를 계속 하고 있던 그런 컨텐츠인데, 여러분 길에 가다 보면은 PC방 폐업 정리 같은 거 해가지고 컴퓨터를 막 몇십만 원에서 이렇게 막 판다고 전단지가 붙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.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, 제가 얼마 전에 촬영을 하러 가다가 저희 집 아파트 지하에서 짜잔, 이렇게 PC방 폐업 정리라는 전단지를 붙은 걸 찾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연락을 해서 여기 적혀있는 37만원짜리 컴퓨터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컴퓨터의 사양이 어떻고 가성비는 또 어떤지, 또 대체할 상품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 한번 보면은 케이스가 굉장히 특이해요. 흔히 볼 수 없는 이 자물쇠 잠금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고리도 있는데, 이게 왜 있냐면 PC방에는 도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컴퓨터 뒤에 이 나사가 잠겨 있더라도 나사를 풀고 빼가지고 도둑질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PC방에서는 보통 이렇게 열쇠로 잠글 수 있는 부분이랑 자물쇠 같은 걸 달아가지고 쓸 수 있는 이런 두 가지가 다 있던지 뭐 해서 잠금 장치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습니다. 아무튼 한번 까봅시다. 오, 3펜 그래픽카드가 달려있고요. 8플러스 6핀이 달려있는 GTX 760 그래픽카드가 있고, CPU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3세대 제품인 아이비 브릿지 제품입니다. 이거는 DDR3, 요즘엔 4세죠? 그리고 다음 세대는 이제 곧 있으면 DDR5가 나온다고 하는데 DDR3 메모리를 사용을 하는 그런 CPU입니다. CPU는 4코 4스레드 제품이고요. 메모리는 DDR3에 4기가짜리 삼성 제품으로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메인보드는 바이오스타의 H61 칩셋이 탑재된 제품이 들어있어요. H61이면 인텔 메인보드 제품군에서는 가장 낮은 보급형 라인업인 제품이라서 아마 그 당시에도 가격이 뭐 한 3만 원 언저리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파워는 스파클의 500W짜리 파워, 뭐 80플러스 인증 같은 경우는 달려있지 않고 12V 전격 와트수가 456W짜리로 스펙상으로는 뻥 파워는 아닌 제품이죠. 그리고 스파클 자체가 뭐 보급형 제품에서는 꽤나 좀 팔리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, 과거에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것 같고, SSD는 삼성의 850 에보가 달려있습니다. 120기가 제품이고, SSD는 보급형 제품이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건 조금 의외긴 하네요. 그리고 중요한 거, 이런 보급형 케이스 요즘에는 잘 안 그러는데 옛날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단 파워로 장착이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컴퓨터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왜냐면 전면에서 바람을 흡기를 한 다음에 그래픽카드 CPU 열을 상단, 그러니까 파워로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배출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모든 열을 파워가 이제 다 받아야 돼서 요즘 나오는 케이스들은 전부 다 이제 하단 파워 장착이 돼 있죠. 그리고 후면 펜을 달 수 있게 구멍이 있긴 한데 80mm인 것 같고 실제로 달려있진 않습니다. 그리고 전면에도 안 열리네요. 전면에 펜이 안 달려있는 것 같아요. 통풍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뭐 그렇게 사양이 높은 부품이 아니라서 컴퓨터 발열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후면 포트 구성을 보시면은 USB 2.0 포트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HDMI, DP 그리고 DVI 포트 두 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데 HDMI, DP 포트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아, USB가 3.0이 아예 없네요. 전면도 두 개가 USB 2.0만 있고 메인보드 자체가 3.0을 아예 지원을 안 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케이스 안에 뭐 조립 자체는 꽤나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. 청소도 뭐 그럭저럭 돼 있어요. 막 깔끔하게는 안 돼 있는 게 이 먼지가 보면은 펜 블레이드나 방열판 이런 데도 달려 있고 그래픽카드 펜 블레이드에도 먼지가 막 석지덕지 달려 있는 거 보면은 그냥 내부 청소만 해서 조립을 한 PC 같습니다. 그러면 더 말할 필요 없이 이제 이 컴퓨터 켜가지고 과연 잘 작동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컴퓨터에 들어왔습니다. 근데 윈도우 10이 깔려 있어요. 왜 깔려 있지? 정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정품 인증. 정품인가? 디지털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정품 인증돼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. 여기 가보면 아,
일부 설정은 조직에서 관리합니다. 보통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정상적인 인증 방법이라고는 보기가 힘들죠. 아마 그냥 불법으로 설치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. 여튼 윈도우 인증이 돼서 온다. 친절하시네요. 불법이긴 한데 친절하긴 하시다. 그럼 이제 노를 해봅시다. 아, 개 느리네 진짜 컴퓨터. 와 이게 사코어 사스레드의 맛인가? 옵션은 FHD 풀 옵션을 하고 지금 10분 빨리 감기를 해가지고 미니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실제 부하보다 조금 더 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. 이 상태에서 지금 CPU 점유율이 40에서 50% 정도 왔다 갔다 하고 클럭은 3.6GHz 그리고 글카는? 글카 클럭이 근데 원래 저렇게 낮나? 이게 롤이라서 그런 건가? 근데 760 사양으로도 롤이 저거밖에 안 먹었었네요. 부하도가 너무 낮으면 클럭까지 같이 떨어지거든요. 글카 온도, CPU 온도 둘 다 뭐 충분히 정상 범주 내고 메모리 사용률도 4기가밖에 안 됩니다. 프레임은 100프레임 정도 나오고 그나마 얼마 없는 봇 쪽으로 오면은 100 초반대 정도 프레임이 나옵니다. 이제 인게임에서 5대5 상황에 있을 때 대충 뭐 이거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롤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양이라는 거. 물론 롤이 워낙 저사양 게임이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롤은 이렇고요. 다음은 오버워치. 오버워치도 60프레임 나올 것 같은데 쪼마터진 오버워치로 들어왔습니다. 글카가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 CPU가 뒤지려고 하죠? CPU가 100% 계속 먹고 있고요. 클럭은 아까보다 떨어진 3.5GHz입니다. 그리고 글카 클럭은 1200MHz 수준으로 아까보다 많이 늘어있는 상태고 그래도 여전히 글카는 100%를 안 씁니다. 그러니까 CPU가 꽉 찼으니까 글카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. 근데 프레임을 꽤나 잘 나와요. 프레임 타임은 조금씩 이제 CPU가 100% 먹으니까 조금 튀기는 하는데 쪼마터진 오버워치에서 이 정도면 실게임 들어갔을 때는 그냥 고추살 모니터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오 생각외로 괜찮습니다.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성능은 봤을 때 정말 좋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매한 이 컴퓨터가 가성비가 괜찮은지 한번 알아보면 이 컴퓨터에 들어간 부품들하고 동일하게 중고로 개별 부품들을 다 알아봤을 때 총 합해서 가격이 23만 2천원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37만원대 23만원 동일한 가격 플러스 이게 방문 설치랑 막 이런 게 된다고 해도 14만원 가격 차이를 과연 메꿀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긴 하죠. 그러니까 가성비 자체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똑같은 37만원으로 중고 부품으로 컴퓨터를 맞췄을 때는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맞출 수 있냐고 하면 CPU는 i3-9100F 정도로 DDR4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메모리도 동일하게 DDR4를 사용을 하겠죠. 거기다 그래픽카드도 760이 아니고 1050 이것도 사양이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최신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죠. 거기다가 SSD 도 조금 더 용량을 높게 잡을 수 있고 케이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 컴퓨터하고 비슷한 사양의 신품으로 컴퓨터를 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총 가격이 47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신품으로 구매했을 때는 이 정도 사양 컴퓨터를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차라리 그냥 뭐 아예 낮춰가지고 AMD 내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컴퓨터를 맞추는 게 차라리 낫고 아니면 한 100만원까지 올려가지고 외장 그래픽카드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편이 훨씬 더 낫겠죠. 그리고 중고 컴퓨터를 구매할 거라면 얘를 사시면 안 되고 다른 컴퓨터 부품 조합으로 해가지고 개별로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여기 적혀 있는 게 글카 없이 적혀 있는 G840 막 이런 게 23만원이거든요. 얘도 비싸고 위에 진짜 4690에 960 들어간 거 55만원은 진짜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. 그리고 선착순 60대 한정 판매인데 60대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? 가성비가 구릴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구리네요. 이 밑에 모니터들은 무슨 모니터가 올지 좀 궁금하네요. 24인치, 30인치 정보가 없어요. 해상도도 없고 주사율도 없는데 아마 FHD 60Hz 제품이겠죠? 키보드 마우스도 뭐 15,000원인 거 보면은 진짜 저렴한 그런 거일 것 같고